그 와인 너무 좋다. 나도 가끔씩 와인 한잔 하는데. 왜요? 결혼 반지야? 그건 아니고 남편이 선물해준 거예요. 남편 어떤 사람이야? 그냥 좋은 사람? 잘해줘. 뭐 가끔씩 때리는 것만 빼면요. 농담이에요, 농담. 저번에 들으니까 나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돈다잖아요. 남편이랑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는데.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? 아니,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오늘도 여기 온다니까 예쁘게 하고 가라던데요.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. 우리 그만 일어나요. 아, 벌써? 나 유부녀잖아요. 잠깐만요. 눈썹이 떨어져서. 이렇게 하면 언제가 꼭 다시 한번 만난대요. 들어줄게. 안 무거워요. 여기서 금방 택시 탈 건데요. 아, 그럼 내 차 타고 가. 내가 바래다 줄게. 아니에요. 택시 타는 게 더 편해요. 그럼 택시 타. 택시! 아, 또 왜 저러실까? 에이. 어, 택시 왔다. 타고 가. 아니, 얼른 타. 내 택시. 얼른 타! 향숙이! 아니, 향숙씨요? 야, 내가 뭐라 그랬어? 천둥의 첫사랑하고 다를 거라고 했지? 너 알아서 가? 예. 예? 아니, 저, 대표님! 저 잡이 없다고요! 대표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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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그럼 진작에 가라고 하든가. 아, 네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. 아, 근데 예쁘다. 근데 나 왜 찾았어요? 응? 왜 찾았는지 말 안 했잖아요. 그냥 보고 싶어서. 격투기 선수였다면서요? 나 올림픽에서 태권도 볼 때마다 혹시 선배 있나 하고 찾았었는데.
태권도는 왜 그만뒀어요? 그만둔 게 아니고 잘렸어. 에? 아, 왜요? 국가대표 선발전 날 뛰어나갔거든. 왜 뛰어나갔는데요? 중요한 일 있었어요? 뭐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었어. 오늘 즐거웠어요. 저기 내일 뭐해? 나 내일 미국 가요. 남편 사업 때문에 잠깐 온 거라서. 미국에? 저 그럼 몇 시 비행기야? 나 공항에 나갈게. 남편도 있고 그냥 여기서 마지막 해요 우리. 아쉬울 때 헤어지는 게 굿바이래요. 고마웠어요. 덕분에 오늘 하루는 진짜 향수기를 지냈어요. 아주 오랜만에. 너 뭐 하냐? 정 먹어. 넌 남편이 며칠 동안 쫄쫄 굶고 다녔는데 지금 닭이 못 구멍으로 넘어가? 응, 잘 넘어가. 이 시간까지 전화도 없이 늦게 오면 열이 받을 것 같아, 안 받을 것 같아? 받을 걸? 근데 배까지 고프면 눈이 뒤집힐 것 같아, 안 뒤집힐 것 같아? 뒤집히겠지. 그러다 당신 보면 주먹이 나갈 것 같아, 안 나갈 것 같아? 그래서 먹었어. 눈 뒤집혀서 당신 죽일까봐. 핑계는 무슨? 내가 밥 안 먹고 당신 기다렸으면 좋겠어? 어디야? 언제 와? 왜 늦어? 빨리 와 그러면서? 그런 거 원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렇게 하고. 됐어. 하늘을 날게 해주는 게 쉬운 줄 알아. 그만하고 자라. 향수긴 어땠어? 뭘 어때? 진짜 예쁘더라. 예쁘더라? 내가 언제 예쁘더라라 그랬어. 예뻤어. 그치? 나 오늘 기도했어. 뭘? 향수기 천국 보내달라고. 뭐? 야! 그걸 지금 천국으로 왜 보내?
넌 꼭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? 고마워. 생각보다 빨리 훌훌 털어줘서. 왜? 네 손에서 닭 냄새나. 손도씨 사람. 너 또 맡았지?